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카카오페이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 손실이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개 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매출액은 1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등 신규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카카오페이 사업 자체는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전체 거래액은 29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3,815만 명, 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195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하반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증권과 보험 등 자회사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익원이 다변화되고 빠르게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상장 후에 최저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 있게 될지 오늘장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분기 적자를 낸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행주 하나투어인데요. 2분기 영업 손실이 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41%나 확대됐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여행 회복세에 맞춰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마케팅비가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인건비도 소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여행 수요 자체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2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3.5%나 증가를 했고요. 올 2분기에 하나투어를 이용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이 6만 5천 명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무려 9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여행 수요 확대가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투어의 흑자 전환 시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의 인수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모체인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난 2004년에 관련 사업부를 매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18년 만에 다시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2배로 확대가 될 전망인데요. 월간 웨이퍼 20만 장 수준에 이르면서 지난 3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10위였던 DB하이텍을 넘어서서 단숨에 세계 10위권 수준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넘어서 이 파운드리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사업 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반도체 기업들의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미국이 중국에 낸드 장비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PO가 흥행하는 일부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거나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CJ올리브영도 올 하반기 IPO 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주주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년 이후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재개 시점은 미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은 앞서 프리 IPO 당시에 기업 가치 1조 8천억 원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 따라서 최대 주주인 CJ 주가 영향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달에는 현대오일뱅크도 상장을 포기한 바 있는데 또 IPO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살펴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